우리들의 생명 되시며 구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한없는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죄지은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사 세계제일의 복된 교회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세계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 나가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만방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선교의 목표가 달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장년 미래세대가 부흥되고 새로운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와 이슬람 이단 사설이 타파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는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옵소서. 생태계 파괴와 환경 파괴를 막아주시옵소서. 영혼을 황폐화시키는 각종 마약이 근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민족 고유의 한가을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향을 오가는 교통편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정을 나누며 즐겁고 풍요로운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다회장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윤경원 목사님 권능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지구역장님들과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와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